가수 겸 배우 비 정지훈가 입담을 뽐냈다. 지난 16일 비 유튜브 채널엔 시즌 비 시즌 PD 신혼집 쳐들어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. 영상에서 비는 가수 KCM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봄 PD의 신혼집을 방문했다. 비는 신혼인 봄 PD의 손에 반지가 없자 결혼 반지 어디다 뒀어? 왜 빼고 다니냐? 고 물었다. 봄 PD는 집에서는 반지를 빼놓고 지낸다고 답했다. 비는 2년 전 결혼한 KCM을 향해서도 형은 결혼 반지 어딨어? 라고 물었다. KCM은 나는 손이 부어가지고 반지를 끼지 않았다고 답했다. 비 역시 반지를 끼지 않은 상태였다. 비는 나는 대한민국 전체가 배우 김태희랑 결혼하는 줄 아는데 뭐 하러 끼고 다녀? 라며 웃었다. 그런가 하면 비는 신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시즌 B 시즌 채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야기해보겠다며 작년에 내가 드라마 찍는 바람에 이 채널의 화제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쉬워했다. 비는 유튜브 채널을 살릴 1번 아이디어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. 우리는 대놓고 남들의 좋은 콘텐츠를 흡수, 합병하는 거야라고 말했다. 봉 PD가 잘 되는 거 다 베끼는 걸로 라고 하자 비는 받아들인다. 모티베이션 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